생각하지 말고 우리 많이 공부하자. 2월 달에 2월 달훅 지나갑니다 이거. 자, 들어가 볼게요. 이제 오, 소설 개념 잘 됐다. 소설 개념, 소설의 주요 개념인데 이게 쭉 있죠. 인물.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이제 여기다가 쭉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소설 이해,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것만 이청하는 평생 연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청하 원장의 1번은 가족의 평안, 가족의 건강, 가족이 우리 아들 잘 사는 거, 코로나, 얼마 황당했던지. 그날 내가 이 수지와 이천과 부천을 내가 하루 종일 한 10시간 운전한 것 같아. 몇백 킬로를 한 부산 갔다 온것 같아. 그래도 또 대단하긴 하더라. 아, 막 우리 아들이 막 걸렸잖아. 나오는데 울려 그래. 우리 아들이, 우리 첫째가 명사. 왜냐면 자기는 기숙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도 막 나오기 싫다는 것도 할머니 배아지 새끼 명절인데 해가지고 좀 꺼낸 거야 이거. 해가지고 다 보고 이제 집어넣는데 공부하려고 쫙 들어갔는데 딱 걸린 거야 이게. 공부하고 싶은데 또 쫓겨내야 되는 거니까 애가 그냥 막, 어우, 또 그런 것도 기특해. 그렇다고 최상위권 아니에요? 최상위권 아닙니다. 너희 정도도 안 돼요, 이 실력이. 근데 하려고 하니까 아무 말 못하겠다. 근데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윈터에서 안 들어가려고, 니네 윈터 안 들어가잖아. 얘는 윈터를 가고 싶은데 윈터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막 울려고 그래, 막. 아, 뭐라고. 성적이 최상위권 아니더라도 그냥 중상 정도밖에 안 돼. 그래도 내가 기특하니까 뭐라고 안 해. 뭐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어, 무슨 얘는 기숙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나오니까 막 울려고 그래, 막 쫓겨나니까. 뭐 그러면서, 어, 그 집에, 와, 진짜 웃긴 걸래? 기숙 가면 6시 기상이잖아. 12시 자지요? 얘 집에 왔지? 나올 때, 어, 왜나 기숙 가야 되는데 왜 내보내, 막. 어떻게 나가야지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났을 거 아니야.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11시 반에 일어나더라고. 안 일어나. 환경이 엄청 중요해. 기숙 가면 6시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 다음날 집에 있잖아. 와, 오전 11시 30분에 일어나던데. 엄마 밥 줘. 와, 집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의지 확 꺾입니다 이거. 집에서 만약에 6시 일어나 공부한다, 서울대 사법고시 저에는 혼자 집에서 6시 일어난다, 그냥 사법고시 하는 거예요. 이제 없어졌지만. 자, 간다 이제. 자, 이력 향상 소설. 자, 쭉 갑니다. 자, 내용적 이해와 형식적 이해가 있고, 저번에 우리 시했던 것처럼 소설인데, 자, 소설을 이해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쭉 적어보라는 거지요. 우리 시 기억나니 얘들아? 시 맨날 어이트에서 했지? 시어의 이차 속성, 상황정서, 태도, 운율, 이미지, 표현법, 이거 적은 거 기억나죠? 그것처럼 이 십자가인데 그 대상은 이제 소설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현대 소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갑니까? 고전 소설도 2월이며, 그래도 뭘까요? 수필, 희곡, 시나리오의 모든 산문도 이 이해 원리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현대 소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현대 소설, 고전 산문, 수필, 희곡, 시나리오, 즉 산문으로 된 원리는 다이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해를, 자, 이해, 오랜만에 얘기하자. 이해 잘하는 방법 뭡니까? 의미를 빠르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죠. 자, 의미를 떠올리는 거지 눈으로 읽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또 빠르면 좋지요. 니네 빠르니? 머리로 떠올리는 거지 눈으로 하는 거 아니지요. 그리고 읽는 게 아니라 떠올리는 겁니다. 떠올릴 때 신경세포랑 뉴런 시냅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을 엄청나게 움직이는 게 이게 두뇌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떠올려야지 이 신경세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그 자극받는 거죠.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던 애들이 말랑말캉할 때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 신경세포 이쪽이 으아, 이렇게 아우토번 된 거야. 우리는 자갈길. 알겠니? 아, 지금 자갈길 아니야, 너희는. 어느 정도 한 4차선 정도 되는 애들이야, 너희는. 6차선? 그거를 이제 12차선 넓혀야 되는 거죠. 그만하자. 이게 인지심리학이야. 그러니까 이건 기본인 거고, 거기에 이제 소설인 거죠. 자, 소설 내용. 자, 내용 쪽으로 들어간다. 소설 내용의 1번이 뭡니까? 뭐예요? 소설을 이해할 때 1번 조건. 당연히 보겠니? 당연히
인물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소설을 볼 때 볼 때 당연히 인물부터 봅니다. 영화를 볼 때 마찬가지인 거고 인물이겠죠. 인물. 자, 인물에 뭘 봐야 돼? 뭐 인물에는 뭐 주동 인물 있고 반동 인물 있고 전형적이고 개성적 있고 그런 단어 뭐 그냥 유치한 개념 어. 뭐 주동 인물, 반동 인물, 개성적 인물, 전형적 인물,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요건 이제 소설 인물과 관련된 문학 개념어죠. 주동적 인물 누구야? 주인공. 반동 인물 뭐야? 반동 인물. 주인공의 가장 적대시대에서 주인공과 갈등 관계를 명확히 하는 애가 반동 인물. 변사또. 이 개념이죠. 개성적 인물은 뭐니 얘들아? 평범하지 않고 독특한 개성적 성격을 가진 인물을 개성적 인물. 점순이. 동백꽃의 점순이. 전형적 인물은 누굽니까? 흥부는 착함의 전형. 심청이는 효녀의 전형. 이렇게 하는 거죠. 춘향이는. 야, 니네가 볼 때 선생님은 전형적 인물이냐 개성적 인물이냐? 난 이 업계에서 상당히 개성적인 원장이에요. 내가 얼마나 개성적이냐면 모든 학원 원장이 다 들어가는 학원 총연합회 안 들어갑니다. 나 뭐 그딴 거 안 하겠다. 학원 돌아가는 정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가입했습니다. 젠장을. 자, 평면적 인물 뭔지 알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안 변하죠. 얘들아 그러면 한 달 전에 봤을 때 원장과 지금 이청호 원장의 성격은 어떻게? 소위 넌 한 4개월 봤잖아 이제? 나 평면이야 너에겐 난 입체야. 처음 봤을 때랑 달라졌어? 처음하고 똑같아? 똑같아? 아 처음부터 이렇게 그치 그냥 똑같지? 어 그럼 평면이죠. 아 나 평면적인 인물이야? 그 단순한 인물이야? 알겠죠? 어때 평면 똑같니? 좀 어색하지 않아? 정현 어때 너는? 처음에 봤을 때 인상과 지금 이청호가 똑같아? 달라? 아 그러냐? 그렇구나. 그래 내가 원래 개성이 없었어. 자 입체별표. 입체적 인물 너무 야 이거 내가 왜 대충 설명한 거냐 이거. 아 너무 쉽고 쟤네 용어 나온다고 틀린 애를 못 봐가지고 내가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겨. 알겠지? 너무 오해하지 말고. 자 입체는 별표. 입체적 인물이라는 건 너무 짜. 이거 너무 중요한 입체적 인물. 그래서 저 입체란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죠. 왜? 저 입체가 입체가 뭔지 알죠? 입체 뭐 그려야 돼, 얘들아? 어, 요거 그려야 되는 거죠. X, Y, Z지. 입체가 뭐야 이거 그래서? X, Y, Z. 이게 무슨 말이야? 다방면으로 조명이 된다라는 게 입체인 거야, 그래서. 다방면으로. 그래서 입체는 뭐냐, 입체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변화되는 걸 입체라고 하죠. 입체적 인물을 누가 제일 좋아하게? 헐리우드 시나리오 작가. 헐리우드 감독. 헐리우드 미국 영화는 무조건 주인공이 입체적 인물이어야 됩니다. 영화를 만들 때 시나리오 3년 썼어. 대학교 때 대학원도 희곡이었고 전공이 서강대에서 희곡 전문이었습니다. 충무에서 3년 썼습니다. 아, 돈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와요. 우리 강사 중에서도 아직도 전 소설가가 꿈이에요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 내가 조용히 불러. 원장 다 해봤다 그거. 너 손가락 빨아. 그냥 국어 강사 열심히 해. 모든 국어 졸업생들은 다 소설가나 신화로 빠집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자 간다. 입체적 인물이 없으면 무조건 상을 못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가 입체적이라는 단어와 입체적 인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나온 것과 무조건 뒤로 가면 바뀌어야 돼요. 가장 유명한 게 스파이더맨. 처음에 이 새끼 뭐야 이거. 개병신이었죠? 버스에서 막고 막 이러잖아. 막. 병신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친구 말도 못 걸고 나중에는 내 여잔 내가 지킨다 이렇게 반하잖아 이거. 헐리우드 영화니까 되게 노골적인 입체적 인물이죠. 입체적 인물이 없다? 폭망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술적으로는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근데 난 평면이라는 거네. 알았어요. 입체적 인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 나가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너희가 아는 입체적 인물 누가 있니? 뭐 더 글로리? 송혜교? 처음에 지진당해? 어, 나 복수의 하신 이런 거 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체적 인물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인물과 관련된 개념어. 쉬운 거죠. 얘들아, 입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입체는 그래서 원하고 투 두 개 요소가 다 있어야 돼. 어? 두 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감정에서? 무상감 기억나니? 무상감? 인생 무상.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거. 두 개 요소죠? 입체적도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달라요. 두 개의 성격이 나와야 돼요. 내가 입체적을 왜 이렇게 설명하지? 중요하니까 오래 설명한 단어입니다. 이거 지금. 그 다음 던지지 마시고. 자, 인물 나왔다. 인물 똥을 칠 거지 얘들아. 똥을 친 거죠. 자, 그 인물의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게 뭐죠? 그 인물의 뭘 이해해야 되지? 뭘 파악해야 돼? 그렇죠. 성격, 성격. 자, 이건 근데 이건 이론이고, 그러니까 소설 이해할 때 너희가 앞으로 만 산문을 만날 때 거기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알고 싶어하는 아이로 변화하면 되는 거야. 다시 영화를 보건, 앞으로 고전을 보건, 수필을 보건. 거기 어떤 인물이 있으면 이 자식 성격 뭘까? 이 자식 성격 뭘까를 궁금해하는 걸 지금 장착하라는 거야. 장착. 장착. 했니? 성격 관심. 성격에 관심 가져라. 성격. 두 번째 뭘 알아야 돼? 그 인물의 처한? 아니 또 쉽지 뭐. 상황 알아야지. 뭐 시나 문화 똑같지 뭐. 상황 알아야지. 그 다음 그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뭘 알아야 돼? 뭘 이해해야 되죠? 내가 맨날 이렇게 표현하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심리 이렇게 하잖아 내가. 심리는 왜? 저 깊은 곳에 있으니까. 이게 문학에서 뭐였습니까? 시에선 정서였죠. 시에선 정서. 정서, 감정, 심리. 심리 때문에 빨간색이야. 수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심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 파악이 너무 우리 심리학자 정도 될 줄 알아야 돼. 저 인물이 지금 갖고 있는 심리가 뭐야? 심리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태도, 행동. 자, 그 중에 심리하고 성격이 제일 중요하죠. 이거를 빠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중요한 거. 자, 이거를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 상황은 이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 이렇습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지가 직설적 얘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자, 뭘로 하죠 그래서? 별표 뭘로 하는 거죠 이거를? 간접 제시로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간접 제시 별표 친다. 얘가 제일 중요한 용어. 양어 중딩 때도 많이 들었던 용어입니다. 자, 간접 제시와 같은 용어 쭉 적어봐. 간접 제시와 같은 개념어가 있죠. 성격 상황 이런 걸 간접 제시하는데 간접 제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목이 뭐 써야 되게 이거 무조건 이거 써야 되는 거죠. 대화나 행동, 대화 행동을 통하여, 대화와 행동을 통하여 그게 간접 제시를 통하여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뭐야 또 하나 뭐죠 이게? 보여주기 뭐 이런 것들 또는 뭡니까? 쇼잉, 영어로는 쇼잉. 하나 더 있죠. 똑같은 말 있을까? 극적 제시를 통하여, 연극적 제시. 이게 다 얘랑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간접 제시하고 대화 행동하고 보여주기하고 극적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를 뭐 해야 돼? 추론 해야 돼. 추론. 왜? 간접했기 때문에 추론이 나오는 거예요. 직접 하면 추론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외지가 필요한 건데 소설 이해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 나 너희들 수업에서 목을 터지게 해. 뭘까요? 외지 별표. 너희는 내가 지금 외지를 하도 많이 강조하니까 이제 너무 식상할 수 있지만 소설을 이해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왜 이러지? 얘 왜 이러지? 얘 왜 이러지를 던지고 그 답을 찾으셔야지 소설 이해가 깊어지는 건데 너희는 여기 있는 현대설 고전 수필 이걸 이해할 때 다 뭘로 이해할까? 머지로 이해합니다. 그냥 겉에 있는 것만 받아. 어? 그러면 소설도 뭐가 있다라는 거니? 2차 속성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 2차 속성이 심리죠. 그것은 외지죠. 자, 볼래. 뭐야? 여기서 잠깐. 내가 수업하다가
주저앉았죠. 대부분 애들 소설 이해할 때 뭐냐면 이청하 선생님이 강의하다가 주저앉았다. 이거 이해 아니야. 이건 1차지, 1차. 이걸 번역, 봐라, 얘들아. 접동새, 뭐야? 접동새. 하고 그랬잖아, 우리가. 이렇게. 만이 짭새. 경찰! 하고 그랬잖아, 이렇게. 이청하 선생님이 주저앉았다. 뭐야, 이거? 아프시네! 이렇게 되는 거지. 피곤하시네! 이게 소설 이해야. 이거를, 자, 봐라, 봐라, 봐라. 뭐야? 큰일이 터졌네! 이거지. 애들 뭐, 애들 소설 사는 줄 아니고? 이청하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손을 이마에 얹었다. 이태도 바꿔야 되는 거. 니네 시할 때 똑같은 거야, 시할 때. 새 뭐야? 새가, 새죠? 새는 자유, 막 엄청 나오잖아, 이거. 국화, 뭐야, 국화. 국화, 가을, 지주절개. 풍성, 이게 알지? 처럼 대화 행동을 할때 너희도 뭐 해야 돼? 번역해야 할줄 알아야 돼. 그게 외지고 2차 속성이 있는데 이거를 전혀 몰라. 그래서 소설 이해하자니 이해했니? 다 이해했다 그래. 왜? 글을 읽히니까. 근데 어떤 애는 어떻게 읽는 거야? 1차로만 읽으면 또 이해됐다 그래. 1차로. 근데 어떤 애는 그걸 스스로 2차로 바꿔. 왜? 어렸을 때 원래 그렇게 읽은 애들이 있거든, 책을. 그게 1차와 2차가 구분이 안 돼. 내말잘 들어야 된다, 얘들아. 자, 소설에도 뭐 있다? 2차 있다. 번역해야 된다. 알겠니? 근데 에이, 선생님, 운문은 내가 알겠는데 산문은 아니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안 그래도 답, 에이, 선생님, 산문 봐. 소설 1차를 읽어도 답은 나와. 왜 나와? 가가지고 비교하면서 그럼 답은 또 나와. 아, 그뭐 소설 이해 올릴 필요 없지. 그냥 똑같지. 그게 아니야. 나중에 이제 내가 소설 실제 근데 뭐 내신에서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수능형이야, 수능형. 내신은 또 이렇게 쉽진 않아. 내신은 이렇게 잘안 나오는데 수능 소설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적었니 얘들아? 이거 뭔지 알겠지? 내가 왜 시에서 어떤 단어 볼때 1차 하지 말라 몇번 하잖아. 소설도 있는데 왜 있는 줄 아니? 아니 소설 문학 아니야? 아뭐 시는 문학이 심한 2차 속성이고 뭐 소설 없을 것 같아? 소설도 되게 많아요. 그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뜻인 거야. 얘가 근거가 되는 거지. 얘네가 근거가 돼서 외지를 던져서 이해를 올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1번이야. 2번 간다, 2번. 자, 내용 이해, 2번이 뭐죠? 그럼 쭉 적어. 2번이 뭐야, 2번. 소윤, 뭐야? 소설 이해 내용의 1번 다음에 2번. 2번 요소를 이해해야 된다. 유린 뭐야? 예은이는 알겠지. 그거 했잖아 나랑. 네가 나랑 제일 오래 수업했구나. 그렇죠. 지금 제가 나 째려봤잖아. 예은이가 나 외식하라고 째려봤다? 그 뭐라 그래? 문학에서. 예은이가 씨왜 나한테 시키고 지랄이야 하고 째려봤어. 그 뭐라 그래? 그 갈등이야 갈등. 야 니네 소설 이해할 때 갈등을 이해할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하는 순간 소설 이해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근데 아바타 물의 기름 갈등이 뭐냐? 아 그거지? 아바타 나비족하고 인간 그거죠? 갈등 아니야 갈등. 그죠? 그거 자연과 인간의 갈등이다 그거. 끝. 이제 보지 마 영화 이제 주제 얘기해 줬다. 그 자연과 인간의 갈등이야. 끝. 갈등. 얘들아 따라봐 갈등. 갈등이야. 갈등 알면 뭐 나온다? 얘들아 갈등 알면 뭐 나와? 주제 나와요. 그래서 A 인물과 B 인물이 VS 빡치기 갈등. 갈등 뭐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이런 건 얘기 안 할게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사회와 사회 갈등 이런 거안 얘기 안 한다. 그중에 중요한 건 내적 갈등. 내적 갈등 나오면 어려워요. 그냥 줄거리 파악. 가면서 이제 무슨 줄거리인지 아는 거. 갈등 인물을 파악하고 갈등 파악하면 주제가 나오는 것까지가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시작. 인물 갈등 주제. 인물 갈등 주제. 그중에 최고는 뭐다? 왜 시할 때도 그랬잖아 선생님. 시어의 2차 속성이 제일 중요하다. 한 것처럼 인물의 심리 파악이 원래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외지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너희한테 봐봐. 평상시에 너희 외지하고 사니? 라고 했지. 평상시에 외지하고 안 살면 소설 읽을 때다 1차로 읽어 1차로. 1차로만 읽으면 그거를 못 바꾸면 너희는 소설의 깊은 이해력은 없는 거야. 뭐 문제 풀수 있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그 외지로만 이해하는 걸 보여줄게요. 자, 이제 형식나이에 갑니다. 자, 형식나이 1번 뭐니? 뭐라고 했지 그때? 나 영어? 그렇죠. 아, 미안하다. 시키면 안 돼, 그지? 시키면 안 돼. 여학생한테 시키면 안 돼. 정현아, 뭐야? 1번. 남학생한테 시켜도 돼. 수고 했니, 안 했니? 안 했구나, 너한테. 안 했지? 아, 근데, 이제 안 물어볼게. 물어보는 거 싫지? 나도 그랬지. 내가 거기 있는데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죽여버린다고 했죠? 쫓아가서. 안 물어볼게요. 진철아, 뭐야? 마지막 너한테 물어볼게. 오케이, 됐습니다. 안 물어볼게. 그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알아? 네.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죽었니 바꾸니 하려고 하는 거내 수업 방식은 소통 구조. 내 수업의 소통 구조가 이제 독백이 독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화라고 싶었는데 대화는 금물이고 말을 건네는 방식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상의 청자입니다. 가상의 청자. 네, 지금부터 독백으로 하겠습니다. 다잘 걸? 나 독백으로 할게. 청아야 혼자 하자. 첫 번째 뭐냐면 시점이죠. 시점. 야, 니네 시점 이거 안 나오면 안 돼. 서술자. 소설 형식의 1번은 예입니다. 자, 왠지 왜 왠지 아니? 내가 시할 때 1번 뭐라 했어? 시할 때 1번. 운율이라고 했지. 왜? 운문문학의 핵심이 운율이니까 1번 왔잖아. 그러면 소설에서의 1번은 서술자야. 왜냐면 서술자란 말 나오면 다 뭐야? 무슨 갈래야 이거 다? 서사 갈래야. 서사 갈래만의 특징이 서술자 등장인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느냐, 시점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시점 종류가 내가 이제 안 적어요. 1인칭, 3인칭에다가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있죠?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적까지가 기본. 자, 빨리빨리 살펴간다. 빨리빨리 살펴갈게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 적으라고 할 거야, 니네. 그 개념화 갈 때. 현대에서 테스트 하잖아. 현대소설 이해 원리 십자가 그리세요 하면 네 이거 그려야 돼. 네, 현대시 이해 원리 적으라면 적잖아. 현대소설 이해 원리 적으세요 하면 이거 적는 거예요. 그다음 자 주인공 관찰자 관찰자 전제 잘 알죠? 예뻐라 살파 이거 적어라 적어라. 소윤아 소윤아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간다. 요 관찰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가지고? 자 예뻐라 살파 간다 소설에서. 관찰자 많이 들었지? 너무 많이 들었지? 너무 쉽지? 야, 근데 너네 관찰자 알아? 관찰자 관련된 특징 두개 적으면 내가 천재라고 한다. 띵띵 적어봐.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관찰자로 들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관찰자란 용어가 안 나타납니다. 에? 관찰자 맨날 들었는데, 관찰자가 안 나타나고 다른 용어로 둔갑해서 나타나. 그거를 적어보란 뜻이야. 그게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객관적 시점. 객관적 시각. 요 객관적 있죠? 얘가 관찰자. 왜지? 관찰 어떻게 해야 돼, 관찰? 우리 왜 관찰 말고 또 무슨 개념 배웠어? 관조 배웠죠, 관조. 우리 관조할 때 맨날 뭐였어? 관조, 관조.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관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감정으로 지켜보면서 깨달음 얻는 태도가 관조적 태도. 그러니까 관조, 관찰, 관찰자, 객관적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관찰의 말이 수능에 안 나와요. 내신도 관찰되는 건 중딩 때 끝나요. 다 뭐라고 할까? 객관적 시각에서 관찰자구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중요해 이거. 관찰자 많은데 애들이 객관적인 위치, 객관적인 거리, 객관적 시점?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관찰자입니다 그거. 근데 애들이 관찰자라는데 객관으로 바꾸면 관찰인지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이해됐습니까? 또 하나. 원래 관찰은 뭐 하는 거니, 얘들아? 무조건 뭐 해야 돼? 심리? 모름이 중요하죠. 뭐야, 이거냐?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묘사할 뿐이지요. 겉으로 행동 묘사가 관찰의 특징이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 관찰자 당연히 알지, 하지만 관찰이라고 안 나와.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이거를 내가 얘기했지만 너희가 이제 실제 문제 많이 풀면서인데, 얘들아, 내가 2월달 저거 문제 푼줄 아니? 실제 니네 내신 가잖아? 3월달에는 시험범위 막 하고, 더 웃긴 거는 3월 둘째 주까지 시험범위가 안 나와요. 다시 한번. 3월 둘째 주까지가 배운 게 없어. 3월 첫주뭐 할까? 오리엔테이션. 3월달 첫 주에 또 선생님 바빠. 안 들어와. 자습. 그래서 니네 실제 진도는 3주, 셋째 주부터 나가.
아, 물론 이제 안양외고는 둘째 주에 시험 범위 다 나온다? 안양외고 둘째 주에 시험 범위가 이만큼 나와. 안양외고는 둘째 주에 시험 범위 던져버려요, 걔네들은. 10주 공부라고 해. 10주를 공부라고 안양외고는 하지만 안양국고야. 안양국어고등학교야. 영어고등학교 아니야. 평촌에 있는 거. 봐봐, 니네 일반고. 둘째 주까지 시험 범위 안 나와. 아니, 시작을 안 해. 자, 이제 셋째 주 시작을 해. 진도 나가. 그럼 이제 문제 설명해 줘마. 정지호 향수 나온대요. 셋째 주 학원에서 수업해. 3월 말 두세 개 나왔어. 4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시험 계속 뭐 나오나니? 이런 자꾸 뚝 던져, 선생님이. 얼로 틀지 몰라. 야, 그래서 톡방 진짜 알아야 되네. 야, 뭐 나와, 뭐 나와. 니는 나랑 내신 들어갈 때는 이래야 되노. 해놨다가, 선생님, 우리 A, 국어 A 선생님 이거 들어가려고 해요. 바로 보내야 돼. 바로 그 준비야, 그거. 야, B 선생님은? B 선생님 오늘 이거 한다고 던져줬어요. 나한테 바로 정보 줘야 돼, 그거. 이거 소통 되게 빨라야 됩니다. 작년과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안 해? 알겠죠? 거기다 갑자기 저희 국어 선생님이 3학년에서 내려오셨대요. 정보 알려줘야 돼. 그럼 또 삐뽀삐뽀야? 이해되니? 자, 니네 시험 언제 봐? 4월 둘째 주나 셋째 주 보거든요, 시험을? 진도가 4월 첫째 주까지 나온다고, 둘째 주까지. 무슨 얘기냐? 문제풀이 해설할 시간이 없다고. 어떻게 하게? 문제는 니네가 풀어? 그렇죠, 이게. 궁금하면 질문해. 이게 내신이야. 니네 실전 문제 못 풀어요. 이해됐습니까? 뭐 3월 둘째 주에, 자, 이번 중간고사 작품은 15개가 이겁니다! 라고 안 나와. 띄엄띄엄 나오니까 띄엄띄엄 나오는 거 설명하고 끝나요, 내신 때. 실전 문제는 너희 보고 풀라고 그래, 그냥. 그럼 너희는 쉬운 거 그냥 풀어. 가면 다 틀려, 이거. 그래서 내가 지금 실전 돌리는 것도 있어. 이거 외웠지? 알았니? 됐지? 자, 시점에서 두 개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 요거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자, 3인칭은 뭐, 이거, 소수자가 작품 안에 있고 밖에 있다는 거 설명 안 할게요, 이런 건. 이런 거안 할게. 됐지? 자, 그 다음. 전지적인데, 여기 플러스 소유나? 너 여기 또 시점용 함수인 거 아니야? 계속 질문할 거, 너한테. 너한테 계속 질문할 거야. 또뭐 있는지 아냐, 이거? 시점용어 또 하나 있어, 시점용어 또 하나. 그게 뭐죠, 그거? 아, 이거.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거. 3인칭 제한적 시점. 자, 요거 좋은. 자, 전지가 아니라 제한적 시점. 이게 같은 말 뭔지 아니 이거? 특정 인물 시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특정 인물 시점. 요거 하나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 별도 시점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작품이 있지 않니? 설자가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요 동그뱅이가 작품이야. 얘, 그럼 얘 누구겠어, 이거? 3인칭 서술장했지. 왜? 작품 밖에 있지. 그지? 원래 전지는 이 3인칭 서술자가, 글씨 대충 써도 이해해라. 그래도, 여기 얘네들 인물이겠지. 근데, 얘는 이렇고요. 얘는 지금 아프고요. 얘는 지금 졸리고요. 얘는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고요. 얘는 막 공부하고 싶대요라는 건 전형적인 3이 전지적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3인칭이지. 작품이지. 인물이 있지. 이렇게 인물 A, B, C가 있겠지. 있겠지? 이 뒤에 작가 있다. 여기에 작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서술자지. 근데 여기서 인물이 얘가 앞으로 톡 쳐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가 일로 밖에 나오면 안 되지. 밖에 나오면 얘가 서술자 되는 거야? 안 웃기냐? 인물이야? 얘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봐. 이렇게. 요 그림 그릴 수 있어? 그러니 이 이름을 뭐라고 한다? 얘가 무슨 인물이야? 얘가 특정 인물이야, 이게. 맞죠? 또 하나. 얘가 이렇게 볼땐 전지가 되겠지. 얘는 전지고 얘는 인물이잖아. 근데 얘가 이 인물을 통해 바라보면 전지가 될까? 제한이 될까? 제한이 되겠지. 사람 통해서 보니까. 아니, 봐봐. 내가 신이라서 너희를 다 보면 다볼수 있는데, 내가 진철이 앞에 두고 얘가 바라보는 너를 바라보면 한계가 있겠지. 이걸 3인칭 제한적 시점이라고 한다. 혹은 특정 인물 시점이라고 한다. 요것도 시점 용어로 기억해 주기 바란다. 자, 시점 두개 얘기했어. 시점하는 기본기가 있는 거야. 1인칭, 3인칭, 전지, 이건 중등 시점.
그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야. 두 번째 뭐라고요? 객관적 기억해. 행동묘사야. 왜냐면 관찰과 전지를 구분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시작. 1, 2, 3, 4, 5 주고 얘네 개는 관찰이고 하나는 전지입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개는 전지고요. 하나가 관찰입니다. 그거 구분하기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니네가 시점 기준이. 거기 하나 더 제한적 혹은 요 그림 요 그림. 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왜 이게 특정 시점인지 알겠니? 이게 많소. 뭐 체일남의 흐르는 북. 뭐 민노인은 자기 아들을, 민노인은 자기 마누라를, 민노인은 자기 며느리를 막 이렇게 가. 첫째는 민노인 뒤에 숨어 있어. 그 민노인이 특정 인물인 거야. 근데 3인칭 전지는 아닌 거지. 그래서 3인칭 제한적 시점이야, 그게. 민노인은 민노인은 민노인 이렇게 하니까. 사람 앞에 둔다는 뜻인 겁니다. 기억해 줘. 자, 두 번째. 아이고. 자, 형식 1번이야. 형식 2번이 뭘까요? 형식 2번이 뭐라 해야 돼? 야, 저 적을 데 없냐? 아, 여기 맞네. 적을게, 여기다 적을게. 형식 2번. 형식 2번이 뭘까? 구성불 줄 알아야 되죠. 구성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액자식이냐, 아니면은, 뭐, 공간의 이동인 거냐, 점층적 구성이냐, 뭐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역순행적 구성이냐. 아, 여기서 회상방식 동그라미 친다. 회상방식. 회상방식이냐, 이거 중요해요. 과거 회상 방식이냐 이런 구성을 너희가 볼수 있는 병렬적 구성이냐 자 구성에서 제일 잘 나오는 구성 개념 플러스 알파가 뭐게요? 라고 저번에 문학 개념에서 한것 같은데 이 구성에서 제일 많이 나온 용어가 이거야 내신요 뭘까요? 이거 의식의 흐름 구성 기법이냐 뭐 이런 거야 어? 의식의 흐름 기법 내가 언제 설명했지? 그 이상의 거울 할때 설명했죠 시에서 그게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시가 쓰여진 거지. 소설도 되게 많아. 이상의 날개. 그 이상의 거울. 계속 시쓸땐 거울이고, 소설 쓸땐 날개야. 이상의 날개. 이상은 어차피 이상한 놈이니까. 안 웃기냐? 의식의 흐름. 거울. 날개란 소설도 의식의 흐름. 그럼 이게 무슨 흐름이야? 무의식의 흐름으로 구성이 됐느냐? 뭐 이런 뜻인 거야, 이게. 이 용어가 많이 나와요. 이거 무의식이라고 했죠? 인과 있다, 없다. 인과 절대 없다. 이런 소설 진행의 구성을 알수 있냐고 자 회상 봐라 회상 힘드냐 쉬었다 할까 여기까지 끝내야지 그래도 이건 끝내야지 이거는 이거 끝내고 쉬었다 할게 이거 근데 이거 나중에 니네 소설 문학 개념을 들을 때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 예시가 있겠죠 그때는 자 보자 얘들아 자 회상 봐서 별표지 이게 무슨 회상이지 이게 과거 회상이지 야 니네 그 소설이 자 지금부터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쓰이는 거 봤어 안 봤어 없다. 어떻게 들어가니? 소설도 연락 길죠? 쑥 지나가 막 지나가. 쑥 지나가. 첫 번째 아이들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이거? 다현재인 줄 알아. 중간에 벌써 50년 전 과거 갔다 왔거든. 한 문단 정도. 첫 번째 이 아이들은 다현재인 줄 알아요. 야, 과거 어디야? 에? 과거가 있었어, 이거네? 벌써 50년 전 과거 얘기했거든. 그걸 눈치를 못 챈 애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자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없어 그냥 나온 위에 나왔던 등장인물 나오는데 얘기가 약간 과거 얘기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이게 수능형 과거 예상입니다 너희는 눈치를 못 챕니다 채는 놈은 이해력 있는 놈이고 어? 다 현재 아니었나요? 소설 이해력이 없는 아이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그러니까 니네 아, 회상 알아요, 선생님. 과거 회상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는 과거를 못 발견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야. 소설 교수님은 과거를 못 발견하게 준다. 미리 그냥 얘기한 거야. 이거 알면 이제, 이거 과거 내용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 그 문제를 아느냐, 모르냐가 또한 문제 맞느냐, 틀리냐입니다. 이게 과거 회상이에요. 자, 세 번째 갈게요. 힘드니까 세 번째 갈게요. 그게 뭐 있어, 이제? 소재, 무슨 소재? 쌍징적 소재 뭐 이런 거 많지요. 꽃빛단위에서 회중시계 뭐 이런 거, 운수 좋은 날에서 설렁탕 뭐 이런 거 상징적 소재가 있지요. 오발탄에서 여기 썩은 이빨 뭐 이런 것들 소설 다 읽어봤죠 이런 거 상징적 소재. 야, 흥부전에서 뭐냐? 흥부전에서 상징적 소재 뭐야? 박, 박덩이 그런 거죠. 네 번째 뭐 봐야 돼 이제 소재 야 니네 배경 보냐 안 보냐 배경 아나 아까 내가 하나 힌트 하나 알려줄까 내신 문학 내신에 자주 나오는 함정 플러스 알파
아까 고예를 다 틀렸거든. 요 하나 기억해 주니까 우리 소희 좀 깨워 줄래? 소희한테 하나 알려 줄까? 이거 듣고 줘라. 너 개피곤해 지금. 개피곤해. 요거 듣고 줘라. 알겠지? 개피곤해. 미안해. 깨워서. 근데 쟤네들은 자기가 잔지 모른다. 근데 소윤이가 지금 너 어제 밤샜지? 아니다. 푹 잤다. 쟤 또. 요거 한번 듣고 줘라. 알았지? 자, 문학에 자주 나온 함정 있어. 아까 고개 다 틀렸어. 하나 알려줄게. 저거 이거 개꿀 개꿀. 뭐냐면 니네 이거 배경 나와서 얘기할게. 배경 나왔으니까 공간적 배경과 이거 유명한 함정이야. 공간적 배경 묘사 진철아. 이거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니네 서경별곡 아니 그거? 어? 사공아 니 각시 럼난디 모르고 배 떼어서 가느냐 서경별곡 했죠? 난 문, 내 문학 작품 다 들었다고 전제하는 거야. 했지? 서경별곡이 나왔겠지. 그럼 서경별곡 안에 공간적 배경이 있어 없어? 대동강이 있지. 대동강 넘어서 가잖아. 자,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위 서경별곡은 공간적 배경 묘사를 통해 화자 거기는 인물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 맞아 틀려? 틀리지. 틀린 거지. 다시 한번. 서경별곡에는 이별의 장소 대동강이 있어. 선택지 뭐라 하냐면 윗글에 있는 그 화자는 공간적 배경 묘사를 통해서 자신의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막 이렇게 나가. 공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묘사는 같아 달라. 다르지. 대동강 나온 건 얘야 얘야. 1번이지. 대동강 묘사는 뭐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푸른 물결이 있으며 길이는 몇 킬로에다가 갈매기를 끼룩끼룩 날아다니면서 푸른 물결이 파도치는 그런 대동강은 대동강 묘사고 대동강은 공간이지. 애들은 자 결론 묘사란 단어를 개무시합니다. 공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묘사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자 애들은 왜다 맞다고 했을까? 우리 고2 아까 그 쫄쫄이 애들은. 응! 배경! 대동강! 있지! 끝! 그 선생님은 묘사는 안 보니? 라는 뜻입니다. 안 적냐? 아, 적었어? 뭐라고 써야 돼? 묘사란 단어 주의하자 적으세요. 근데 선생님 그거 왜 피를 터면서 얘기할까요? 니네 10년 전, 10년, 15년 전도 맨날 나와 묘사. 다 들려와. 10년 전다 들려와. 앞으로 15년 뒤에도 저 묘사 쓰면 또 틀릴 거야. 왜? 애들은 뭘만 봐? 공간적 배경이 있으면 공간적 배경 묘사는 맞다고 생각해. 맞아 틀려? 아니 틀리지. 여긴 뭐야 이거? 강의실. 공간적 배경이야? 공간적 배경 묘사야? 배경이지. 묘사하려면. 여기 못생긴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며 막 이상한 냄새 풀풀 뚫리고 꾸벅꾸벅 졸고 막 이게 묘사지. 다른 거예요. 30년대 함정입니다. 그냥 팁 던져주는 거야. 이게 더 도움돼, 니들 이런 게. 아, 서경별의 대동강에는 공간적 배경이 있지. 그거 누가 몰라. 그거 누가 몰라.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문제 풀어봐야 돼, 안 풀어봐야 돼. 안 풀어보면 이제 다 배우고 가서 틀려와. 이런 뜻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내신이에요. 이래야 이제 1등급인 거예요. 이걸 통과하면 1등급입니다. 내가 지금 뭔지를 풀 통과하면 그래야 이제 1등 갈수 있습니다. 왜? 2등급 애들 다 저런 변별을 다 나가 떨어질 거니까. 2, 3등급은 저기서 다 걸린 애들이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애들이 2, 3등급입니다. 그러지 말자. 이거 나한테밖에 못 듣는다 이런 거는. 알란가 모르는가? 5번 뭐야 5번? 문체 쉽죠? 문체 유명한 거뭐 있어? 문체 유명한 거. 사투리. 문체. 뭐 여기서 내가 막 여기서 우유체 이런 거 얘기 안 한다. 우유 빛깔 뭐 이런 거안 해. 알겠지? 이거 뭐 만연체 뭐 이런 거안 합니다. 이런 거 간결체 이런 거 쉽죠? 사투리, 비속어 너희가 맨날 집에서 하는 거, 은어 뭐 이런 것들, 사투리는 방언 뭐 이런 것들. 에다가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예스러운 어조 많이 했죠 이거? 예스러운 어조가 뭐라고 했죠 이거? 예절스러운이야, 옛날스러운이야. 옛날스러운이야, 옛날스러운. 예절 아닙니다. 예절 아니에요. 예절 아닙니다. 옛날 말투를 예스러운. 우리
잠깐 쉬었다 하구려. 하구려? 왠지 할아버지가 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시가 그렇단 것이니라. 이런 예스러운 할아버지가 쓰던 어미들, 예스러운 어조 쳤다 하겠습니다. 자, 3강 갑니다. 3강. 어우 지저분해. 어우 미친 거지. 뭐야 이게. 아유. 어 이게 뭐야. 도끼 부족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예지입니다. 소설 한 문장 한 문장을 머지로 읽는 아이는 소설 이해를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소설 한 문장을 다 외지로 번역하자고. 외지로. 그러면 그걸 빠르게. 그게 소설 이해의 깊은 아이입니다. 앞으로 드라마 볼 때 저 주인공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라고 번역하세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의 소설 능력입니다. 그걸 머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머지 뭐 이렇게 이런 용어들은 문학 개념 용어고. 아직 뭐 관념적인 수업이라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실전 보여줄게요. 지금은 이제 약간 개념어 얘기인 거니까 이거 다 외웠냐? 이거 안 보고 적을 수 있겠냐? 내가 서울대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강사의 말도 필기하는 게 서울대라고 했죠? 가볼게. 근데 넌 아, 잘하고 있어. 아직 중등이잖아. 뭐 중등이냐? 졸업을 했냐? 아 졸업했어? 그럼 아직 정체성의 혼란이네? 너는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그냥 중고네? 중고 어디 사이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중고 나라입니다. 자 가보자. 인물 안 웃겨도 우사이씨 간다. 자 간다. 개성, 전형, 주동, 반동, 평면, 입체 박스. 입체는 뭐 헐리우드 감독하면 시나리오 작가는 입체가 기본이에요. 평면적 인물 써버리면 그냥 무조건 등단 안 됩니다. 그 작가는 평면적 인물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상의 날개. 얘 뭐니? 나 그 무슨 인물이겠니? 나는 개성적 인물입니다. 개성적 인물. 네, 이거 해볼게. 이거 해볼게. 내가 이거. 자, 아까 내가 이것만 알려줄게. 왜냐면 너희한테 소설 이해할 때 소설 한 문장 한 문장을 외지로 번역을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너희는 지금부터 평생 어디 가서 듣지 못할 거예요. 아, 나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소설 한 문장을 외지로 번역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아무 어떤 강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요거 한번 보여줄게 내가 이거.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라시오. 난 유쾌어. 이런 때 연애까지 유쾌어. 왜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이게 뭐지가 아니야. 박제가 됐는데 천재라시오? 유쾌해야 돼요 선생님. 뭔 이해한 게 아니지. 걔는 저 문장을 읽은 아이야. 이해한 아이는 여기다 뭘 던져야 돼?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답이 이해야. 답. 알 수 있겠니? 설명할 수 있겠니? 야, 박제가 돼버린 천재가 뭐야?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자, 왜 박제가 됐을까? 일제시대라 그런 거야. 일제시대고 마누라한테도 핍박당하고 마누라가 주는 약만 처먹고 자고 막 이러는 거죠 이거? 거기에 천재 나 자신이야? 박제처럼 안 좋은 거야? 난 유쾌해야 돼. 연애까지 유쾌하다? 이거 미친 거지. 왜 연애가 유쾌한 거지? 나도 모르겠네. 왜 연애가 유쾌하지 지금? 모든 건 자포자기한 건가? 그 다음 들다 소리 나는 안 하도 모른다? 왜 모르지? 발라 얘들아? 그냥 들어. 이해가 안 돼. 아니 선생님 어디 들이따 쏟아는지 하나도 모른다까지 이해했잖아요. 하나도 모른대요. 걔 이해한 거 아니라고. 읽은 거라고 걔는. 이거 너희가 바꾸기 되게 힘들어. 여기다가 왜를 던지고 그 답이 안 나오더라도 이걸 던지는 아이가 앞으로 쭉 소설 잘하는 거 수능을 잘하는 애지. 이거 안 던지면 너는 수능을 최저로 포기해야 돼. 국어는 국어 최저 포기하고 딴 걸로 가야 된다고. 학종 얘도 최저가 있어야 좋은 대학 갈 거 아니야. 이것도 내신 학종 최저 버무려야 되는 거죠. 왜 모르는 줄 아니 이거? 왜 쏟아다니지? 갈 데가 없어 그래. 방황을 해서 그래. 왜 모르는 줄 아니?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약에 취해서 그래. 물론 이 소설 몰라서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거를 모르더라도 외지를 던지는 아이와 던지지 않는 아이는 나중에 가면 길이 달라질 거야. 이해력의 길이. 옥상에 있는 것까지는 거의 대낮이었지. 옥상까지 왜 갔을까? 왜 갔지? 왜 가는 줄 아니?
미쓰비시가 미쓰코시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백화점 일제 현대문물의 상징이었으며, 아 그러니까 너는 아이씨 내가 뭐 배워야 알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그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보고 외지를 하는 제자가 되길 바라는 거지 저 답을 원하는 건 아니야. 답을 다 모를 수 있지. 너희가 내용을 알아야지. 그런 상징적인 거에 옥상 왜 가냐? 옥상 왜 갔을까요? 여기 있는 지상의 인물들을 다 조망할 수 있는 수직적인 높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 아무데 추자는 내 자라온 26살 회고해 보였다. 왜 회고하지? 이거? 차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목노한 게 왜? 약에 취해. 마늘 가지고 약에 취해. 아무 제목도 불글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아무 생각도 못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인공 물어보았다. 얘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내적 갈등하고 있는 거야. 욕심이 있냐? 없대. 왜? 얘 욕심도 없어. 목표가 없어. 일찍이 다 할 게 없으니까. 하기 싫었다? 존재를 인식하기 어렵다. 무슨 말이니? 자기의 존재성, 정체성까지 상실한 현대인에 대한 자아 분열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거기에 뭐야 이거? 인과야 의식의 흐름이야. 의식의 흐름 기법이군요. 딱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자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알아내는 힘이 아까 그랬지 품사론이 뭐였지? 어떤 단어 던지면 품사 뭐지 알아내는 건 품사론의 힘이고 소설 만나뜨렸으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서 얘가 깊은 사골 우려매듯이 이해를 빠르게 하는 것은 소설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소설 이해를 배우러 왔잖아. 그러니까 소설 이해 전체 수를 알려줬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심리 이해라고. 여기에 무슨 뭐 사투리가 나왔어요. 뭐 시점은 뭐예요? 이건 이제 문계 문제고. 뭐 그런 거예요. 뭐 선생님 화난 건 아니야 얘들아? 됐죠? 뭐 제시 방법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별표 간접 제시 다 얘기했죠? 자 보여주기인데 자 요 대화 행동 간접 그리고 극적 제시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보는 겁니다. 이런 건 이런 거 순진한 편이요 고집서 보인다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건 직접 제시입니다. 이건 직접 제시. 이건 직접 제시 예시고요. 여기가 간접 제시겠죠. 어떻게 알아 이거? 대화 되게 많으니까. 그럼야 근데 웃긴 건 간접을 제시한다는데 뭘 제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을 제시해. 뭘 대화 행동으로 간접을 제시했대. 또 질문하려고 안 할게 질문. 또 질문하려다가 뭘 제시했다는 거야? 성격과 심리를 제시했다라는 뜻이에요. 대화 행동을 갖고 간접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뭘 제시했다? 심리와 성격을 다 얘기해줬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보인다 라는 뜻인 거지. 우리는 글자만 읽으니까. 그러니까 간접 제시니까 아 그럼 우리 지금 직접 제시해주지. 그럼 예술로선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직접 제시해버리면 예술로 가치가 없으니까 다 간접 제시지. 간접 제시하니까 우리는 알아먹지 못해. 뭐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됐고 갈등 야 갈등은 니네 어디서 많이 보냐? 일단 지금 내적 갈등하고 있죠? 갈등 어디서 봐? 아 이거 갈등 알고 싶으면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드라마 보세요. 엄마 뭐 봐? 글로리 제 2편 나왔어. 뭐 요새 뭐 나오죠? 뭐 카지노 너 못 보지? 뭐 이런 거 보세요. 아니 엄마가 요새 보는 갈등 중에 제일 유치한 갈등 언제 많이 나오죠? 주말 드라마 혹은 아침 드라마. 야 니네 아침 드라마가 왜 갈등이 유치한 줄 아니? 미안하다. 아침에 아줌마만 봐가지고 그래. 남편 출근하잖아. 뭐 남녀 차별 아닙니다. 아침에 집에 있는 할머니들 뭐 그러니까 그 보는 대상이 아침에 보는 대상은 이렇게 깊은 사고력 있는 애들 다 출근하거든. 아 이거 너무 좀 안 좋은 얘기인가? 그럴 때 아침 드라마가 갈등이 되게 유치하고 직접적인. 그만하자. 시나리오 얘기하면 일주일 밤샐 수 있습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이기 때문에 언젠가 할 겁니다. 언젠간 내가 왜 하게? 그러면 연예인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속물적인 뜻 때문에 하는 거 해보고 싶습니다. 갈등 봐라 끝. 갈등 하나만 볼까? 그래 갈등이 있어. 어? 요거 하나 보자. 낮에 내가 옳은 짓이었을까? 뭔가 뭐가 나쁜가? 왜 떨렸지? 도둑놈 꼴이다. 도둑질이었나? 이거 얘 무슨 갈등이야 이거?
내적 갈등, 내적 갈등, 내적 갈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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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얘들아, 좀 너희가 내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재수생들 대상으로 막 얘기하는 내용을 지금 막 쏟아붓고 있는 거야 지금. 원래 20년간 재수생 대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을 막 너희한테 쏟아부니까 저게 뭔 소리야 막 이러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막 내가 때 특강 때는 막 내신형으로 하지만 지금은 수능형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수능형 얘기도 섞여 있는 겁니다. 얘들아, 내적 갈등에서 끝나면 안 되지. 갈등을 파악하는 이유는 뭐다? 뭐 나온다? 주제. 어떻게 알아? 얘 왜 이런 내적 갈등하지? 답이 주제입니다. 이게 과연 자전거 도둑, 내가 도둑놈이냐 아니냐, 거기에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주제를 던진 게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제 나와야 돼요. 뭔 얘기야, 뭔 얘기야 얘들아. 근데 갈등이, 갈등을 하지 말고 갈등을 알면 주제가 나온다까지만 알아주길 바란다는 뜻인 거야. 뭐 싸움이 나와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워야 뭐가 나오지.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에서 끝나지 말고 갈등을 파악하는 이유는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여기까지만 알기 바란다는 거야. 됐죠? 오늘 고생했고, 자 마무리하는데, 어이구야, 그 아 오늘 가는 게 아니지 너희들. 오늘 가면 안 돼. 우리 30분만 풀고 가자. 딜? 싫어? 40분? 50분? 30분? 딜? 오케이. 봐주는 거야.